한국어 음식은 한국 음악은 한국 사람 저는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는 공부해요. Khi học tiếng Hàn Quốc xong thì em muốn một lần được đến Hàn Quốc để có thể trau dồi cũng như là sử dụng những kiến thức mình đã học rồi.좀 더 깊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지 570주년. 이제 한국어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속의 언어로 그 지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몇십 년 만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어느새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동경하는 매력 넘치는 문화광국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근래 들어 K-POP과 드라마를 넘어 국악 등 새로운 한류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어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근로자들부터 한국을 찾은 유학생들까지 최근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배우기가 한창 인기인데요. 전 세계 언어별 사용자 수에서 현재 한국어는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보급하는 전 세계 세종학당도 현재 57개국 143개소로 늘어났고요. 지난 8년간 그 수강생들도 약 60배로 증가했습니다. 또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의 응시자 수도 지난해 20만 명을 넘겼는데요. 결혼식이나 결혼입니다. 대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한국어 교실에서 다양한 배경과 꿈을 지닌 외국의 젊은이들이 밤낮으로 구슬땀을 흘려가며 한국어를 익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한국과 한국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어를 함께 만나봅니다. 중국 항저우. 저장성의 성도인 항저우는 중국 10대 경승지 가운데 하나인 서호를 끼고 있어 특히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 중심의 경제 도시인데요. 최근 이곳 항저우에도 한류 열기가 뜨겁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익숙한 한국 상표들이 눈에 띄는데요. 한국 가요와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어느새 한국 음식과 한국 화장품 등 한국 제품과 기업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항저우를 대표하는 절강관광전문대학. 지난 1983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관광전문대학이자 저장성에서 운영하는 국립대학인데요. 장차 중국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는 물론 러시아어, 일본어 등 외국어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페인어 학과도 새로 생겼는데요. 장련이는 무역업을 하는 삼촌의 권유로 이 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스페인 기업들이 많다 보니 스페인어를 전공하면 장차 취업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가 전공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다름 아닌 한국어, 특히 한국 아이돌 그룹인 CNBLUE의 열렬한 팬이라고 합니다.
K-POP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렵게 독학을 하다 선택한 곳이 대학 안에 위치한 이곳, 세종학당입니다. 커피숍에서 뭐 해요?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운 건 이제 3개월째. 자, 그럼 우리 도서관에서 뭐 해요? 여전히 발음과 문법이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한국어 공부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然后我觉得韩国语其实对于现在我们大学生来说其实还是比较想去学的，比较想去了解的韩国这个国家。我们基本上大家都还是挺喜欢的，所以说想要去韩国，自己想要去看一下，然后想要去学更多的韩语，能够跟别人更加流畅的交流。 다른 학생들도 장려니 못지않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한류가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어, 한국 방송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의 계획은 저는 통역관. 통역관이 하고 싶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원어민 교사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지만 그래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존댓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존댓말을 자주 쓰기 않아서 좀 쉽게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해외 외국인 대상 한국어 보급기관으로 첫 선을 보인 세종학당. 초기에는 한국어 보급에 주력했지만 최근엔 한국어 교육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류를 포함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K-POP 댄스 수업이 한창이네요. 首先, 长得非常好看，非常帅气。然后, K-POP 就是韩国的代表的音乐吧，比较好。最近几年特别流行，然后我就特别喜欢。Big Bang을 너무 좋아해요. 가사의 뜻을 잘 몰라서 저한테 같이 공부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랩을 연습하고 싶은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 따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랩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날, 장련이와 세종학당의 친구들이 곱게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데요. 수강생들이 직접 안내를 맡은 겁니다. 한국 문화 체험에 대한 바로 세종문화 아카데미의 개강식. 세종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문화 체험과 세종문화 아카데미는 세종학당 안에 마련된 한국문화 보급기관으로 사실상 작은 재외문화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 항저우 세종학당이 그 시범 운영 학당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한국 문화 강좌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날 행사에서도 한국의 K-POP과 전통예술 판소리에 대한 중국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소리라든지 민요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잖아요.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한국의 정서를 어떤 한국의 음악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절로 정말 말문이 트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종학당의 세종문화아카데미는 총 4개 분야로 구성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한국의 대중문화와 스포츠, 음식, 그리고 전통문화가 그 대상입니다. 개강식을 마친 뒤 마침 하회탈 만들기 강좌가 마련됐는데요.
이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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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탈의 명칭부터 한국어로 제대로 익힌 뒤 선수 탈 만들기에 도전해봅니다. 한국어만 제대로 익히기에도 바쁜 수강생들에게 굳이 전통 문화를 접하는 이런 수업까지 필요할까도 싶지만 여기엔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문화를 배운다는 게 뭐 저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 모래해질 때, 지칠 때 굉장히 그 문화 수업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열정도 더 생기고. 탈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황비비. 역시 세종학당이 위치한 절강관광대학의 학생인데요. 현재 항공승무원학과 1학년입니다. 장차 한국 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중입니다. 像韩国这样的是没有的，有其他的，有类似于那种戏剧的那种戏剧中的有那种脸谱那种面具是有的，像这样的是没有的。 실제로 이곳 대학에는 황비비처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한우사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황비비가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죠.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어려운 발음인데 꽤 능숙한데요. 我们的社员还希望就是远在韩国的那些学堂的一些韩国人他们想学韩语然后我们这边的社员想学中文就是希望能够交个朋友能多多了解학생들이 한국어 공부기와 한국어 문화의 흥미를 돕히도록 하고 종합문화의 투지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버티려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한국 문화를 체험하거나 자료도 공유하는데요. 아쉬운 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如果仅仅是看电视剧的话，社员对韩国的理解就只停留在表面上。如果给他们放更多的历史剧的话，可能他们了解韩国的会更多。我觉得这样会更好一点。 세종 학당이 보다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애쓰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일 텐데요. 한 나라의 언어가 곧 문화인 상황에서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인 외국인 학습자, 즉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 유인하고 보다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한류 문화의 새로운 개발과 함께 끊임없이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못지않게 한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베트남. 특히 베트남의 경제 수도 호치민은 동남아 한류의 중심지로 통할 만큼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인데요. 베트남 전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3천여 개. 이 가운데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에 그 절반가량이 모여 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베트남은 한국 기업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한국 기업들은 80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베트남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 하나로 통하는 국내 모 그룹의 베트남 법인. 현지 직원이 많은 이 회사에선
직원들의 한국어 실력을 유독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어 시험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고요. 인센티브뿐만이 아니고 그 인사국가에도 반영이 돼서 승진할 때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해외 영업 관리를 맡고 있는 웬홍 로만 과장. 한국계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7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입사 후 8개월간 한국 본사에 가서 업무에 필요한 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과장으로 승진한 그녀는 또다시 승진을 해 한국 본사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이 소망인데요. 그러기 위해 그녀가 업무 못지않게 열심인 것은 다름 아닌 한국어 공부. 업무를 마치면 매일 30분 거리를 달려가곤 합니다. 웬홍 로만이 한국어 수업을 받는 곳은 시내에 위치한 한국어 교육원. 이곳에서 운영하는 야간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그녀의 목표는 우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3급을 취득하고 다시 5급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Với lại chị đang làm việc cho công ty của Hàn Quốc thì chị muốn học tiếng Hàn để hiểu hơn cái người quản lý của mình khi trong công việc họ truyền đạt cái gì mình có thể làm được tốt nhất và hiểu được tốt nhất ý muốn của người quản lý và sau đó là công việc của chị sẽ hiệu quả hơn và sau cùng là chị sẽ có cơ hội thăng chức nếu như chị biết tiếng Hàn tốt. 한국어를 익혀 언젠가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는 것도 역시 그녀의 꿈인데요. 이렇게 한국어는 현지인들에게 꿈을 향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최대 상권인 고밥에 1호점을 낸 한국의 모 대형 할인마트. 지난 연말에 처음 문을 연 곳인데요. 특히 다양한 한국 상품에 대한 베트남 고객들의 선호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침 회사 간부들이 현지 직원의 안내로 매장을 둘러보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어가 제법 유창합니다. 자연 마스크, 피부 마스크. 아, 사실? 네, 요리 이걸로 요리할 수도 있어요. 아, 요, 진짜, 달콤해? 진짜, 네, 약간 달콤해? 차 맛이 나요? 네, 맛이 나요. 오차? 네, 콩자에서 이런 것도 넣는 거 같아요. 아, 콩자 넣어봅니다. 네. 현지 직원에게 한국어는 필수. 개정하고 나서 막걸리 팔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막걸리 뭔지 좀 알아봤고. 우선 한국인 간부들과 원만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장 곳곳에 마련된 한국 상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객들에게 올바른 제품 설명과 소개를 하기 위해서도 이곳 매장 직원들에게 한국어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호희 임준도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배우려는 직원들에게 회사 차원에서 학원비를 지원했는데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점차 업무나 승진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직원들이 많아지자 아예 사내에 별도의 한국어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이 이제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베트남은 젊은 세대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의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외국 기업이긴 하지만 한국 기업으로서 우리 현지인들하고 일종의 산학 협력처럼 우리 직원들이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애들이 한국의 유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서로 교류를 한다면 학교와 우리 산업계가 같이 공생하면서 한국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개원한 호치민시 한국어 교육원. 한국어의 보급과 한글 학교의 교육 지원, 유학생 유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요. 마침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를 알기 위해 이곳을 찾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남자와의 국제 결혼을 위해 시험을 보았다는데요. 1등급을 통과하거나 관련 강좌를 이수해야 비자를 얻게 됩니다. 네, 5점 결혼 비자는 1급이면 가능하지만 유학을 가려면 3급 이상이 필요한데요. 이 여성은 특이하게도 사설 한국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Thì em tính là đợt này là thi đến cấp 5 nhưng mà có lẽ là chắc là mới lần đầu tiên thi thử ra. Chưa có được cấp 5 mới được cấp 4. 올 봄 이곳에 부임한 김태영 원장. 이 그 한국 학과 아이들이 그 동아리가 있대, 동아리.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모여서 오늘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토론하고 얘기하는 게 있나 봐. 담당자가 나한테 전화가 온다. 자체적인 한국어 강좌 외에도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이면 기꺼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인사대에 갈 거고요. 올해 초에 그 베트남 교육부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을 하도록 8개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이제 8개 학교가 한국어를 정식적으로 제2외국어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별개로 저희 교육원에서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이라고 해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실이 필요하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찾아갑니다. 호치민의 한 고등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고3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 중인데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어 교육원이 지원하는 방과 후 한국어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재미있어요. 대학이에요. Tại vì em cũng giống là trường trong buôn Hàn Quốc cũng về trường của em để tư vấn về du học á. Nên là em cảm thấy là cơ sở vật chất của trường rồi các hoạt động như là ngoại khóa hay là giáo dục hoặc là các điều kiện như là ký túc xá, nhà ở thì cũng rất là tốt, với lại cũng rất là nhiều sinh viên quốc tế tới Hàn Quốc để du học á. Nên là em muốn du học ở Hàn Quốc. 평소 한국 뮤직비디오와 가요를 즐긴다는 황태원. 또래 베트남 청소년들처럼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녀에게 한국은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동경의 나라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황태원은 한국어를 배우고 익힙니다. 베트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열도 높고 대학 입시 경쟁률도 치열한 나라입니다. 일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들은 과외를 받거나 재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유독 경쟁률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의 한국학부. 이곳은 지난 94년에 베트남 최초로 한국학과가 설립된 대학인데요. 지난해 한국학과에서 한국학부로 승격되었습니다. 120명 입학 정원에 경쟁률만 5대 1이 넘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학생회관 3층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교수진이 20명이나 되지만 충분하진 않다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만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전공, 예를 들면 경제, 문학과 관련된 그런 전공들을 잘 아는 선생님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문화사회학과에서 그런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사범대학도 최근 사범대학 중 최초로 한국학과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어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는 많아진 반면 한국어를 교육할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Khó khăn ban đầu mà chúng tôi nhận thấy chính là cần phải có những giảng viên nước ngoài giảng dạy tiếng Hàn ở trường. Bởi vì khi tiếp cận ngôn ngữ thì không có một cái điều kiện tiếp cận tốt hơn nếu như là không có người giảng dạy người bản ngữ giảng dạy tiếng Hàn. Cho nên đấy là cái khó khăn đầu tiên chúng tôi gặp phải. Cái khó khăn thứ hai là lựa chọn các cái giáo trình để học tiếng Hàn ở trường. 이곳 사범대학 안에 마련된 호치민 2 세종학당. 현재 호치민에는 수십 개의 사설 한국어 학원이 있지만 단연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25일이에요. 한국 정부가 공인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이라는 점과 신뢰할 만한 강사진, 또 검증된 교재를 사용한다는 점이 이곳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늦은 밤 수업은 계속됩니다. 봄이 봄을 던졌다. 미음은 역시 가장 어려운 건 정확한 발음. 제대로 소리를 내기 위해 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Em thì không phải là sinh viên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sư phạm, nhưng mà mỗi tối thứ hai, thứ tư, thứ sáu thì sau giờ học ở bên trường thì em qua đây học tiếng Hàn. Mong muốn của em sau khi học tiếng Hàn là em có thể xin được một công việc tốt ở trong một công ty Hàn Quốc. 수업을 마친 뒤에도 집에 가지 않고 혼자 남아 한국어를 연습하는 보티 유 희민. 며칠 후 열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위해서인데요. 그렇게 늦은 밤까지 그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드디어 세종학당이 마련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던 보티 유희민도 조금은 긴장한 모습인데요.
드디어 보티 유희민의 차례입니다. 나름 준비한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해 보는데요. 드디어 모두 발표를 마치고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영예 대상이 발표되고 아쉽게도 보티 유희민은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또다시 기회가 있겠죠.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일시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고 한국과 베트남, 또 베트남과 한국 간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두 나라가 모두 도움이 되는 상생적인 구조, 아니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모인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이곳 연구원에 부설된 한국학대학원은 전 세계에서 온 인재들이 한국학과 관련된 인문,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교육기관인데요. 폴란드 출신인 피오트르와 러시아에서 온 율리아 모두 현재 이곳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기초과목으로 한국어는 물론 한문과 한국 역사, 문화까지도 익혀야 하는데요. 아니었구나. 그죠? 이것을 어떤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그리고 도, 용. 여러분, 이 도자 뭐예요? 도덕. 그렇죠. 그래서 뭘. 오늘 수업 내용은 한국 사회와 문화 콘텐츠에 관한 내용. 만나는 지점.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하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저작권 침해, 직접 재산권 침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만화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뮤지컬이나 해외까지는 8개국으로 번역되고 특히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에 관한 논의를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강의는 전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고 그 내용에 있어 단어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한 사건을 하나 이제 피오트르가 발표를 할 겁니다. 나오는 사건인데요. 수업은 주로 일방적인 강의식보다는 학생들의 발표와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원래 아직 1년 반 전에 저작권에 대한 사실 아무 의식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자주 미술계, 문학계 과학 관련된 오늘의 발표를 위해 피오트르도 지난 몇 주간 꼼꼼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과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피오트르가 준비한 내용은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한 모 연예인의 대작 사건과 표절에 대한 예술계의 오랜 관행에 대한 것입니다. 제 예술계의 습관이라는... 역시 동료들의 자유로운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각자 다른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편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결국 큰 무리 없이 피오트르는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피오트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온갖 자료가 구비된 학술정보관. 고국 폴란드의 대학에서 한국어학 석사과정을 마친 피오트르는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일제시대 한국의 언론사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왜 한국인들조차 잘 연구하지 않는 이 분야를 선택했을까요? 폴란드 역사하고 한국사 비슷한
어려움? 그런 어려운 아픈 역사 좀 많아요. 폴란드도 식민지 되었고 폴란드에서도 독립운동 일어났는데 그래서 폴란드인으로서 한국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이나 대한 공부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상생활을 위해 한국어를 익히는 일도 만만치가 않은데 외국인이 한국의 옛 역사와 문헌을 연구하자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떠나 한국까지 온 까닭은 뭘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학생들 공부하고 싶으면 어떤 방식 찾을 수 있겠죠. 그래도 예를 들어 도서관에 있는 자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언어 실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 많이 부족했죠. 한국학을 공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이곳. 마침 오늘은 박사과정의 면접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어과를 나왔고요. 거기에다 좀 워낙 언어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면접을 볼 시간. 또 뭐 한자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국의 역사적 문헌을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무조건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발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의미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단지 학위를 얻기 위해서보다는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데요. 그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이제 외국어로 배우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의 질서를 자기 언어와 다른 언어 질서를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아주 뚜렷한 편입니다. 지난 1982년 첫 졸업식을 치른 이후 이곳 대학원은 지금까지 1200여 명에 가까운 석박사를 배출해 한국학 발전에 초석 역할을 해왔는데요. 젊은이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많은 흥미로운 주제를 간직한 그 국가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한국의 한국을 공부하자라는 어떤 그 아카데믹 코리안 웨이브 아카데미 코리안 웨이브가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학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의 한류 열풍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러시아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던 율리아 역시 처음엔 한국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가 학문적 연구를 위해 한국을 택했습니다. 2010년에 충청남도에 있는 순천도시에서 저는 3개월 동안 사회실습을 이렇게 했어요. 한국어 별로 못하고 그래서 좀 의사소통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는데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이제 기말 리포트 다 끝났고 이제 제주도 가려고 그런 생각 중이에요. 자신을 딸처럼 여기는 양부모님을 만났답니다. 율리아와 한방을 쓰는 미국인 린지 역시 한국에 매료돼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데요. 특히 그녀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한국의 전통 음악입니다. 한과 같은 한국적 정서를 알 리 없는 외국인이 과연 우리 국악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악기들의 칠해진 색깔이 예전과
지금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들이 시대에 따라서 나타났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와 같은 악기들의 색깔에 대해서는 제가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대답을 못 해줬습니다. 뜻밖의 질문으로 교수님조차 놀라게 만든다는 린지. 그녀는 정말 우리 국악의 뜻과 정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사실 잘 들으면 좀 그 내용이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야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 들을 때 그냥 그렇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더라도 재밌게 즐길 수 있지만 뜻을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 더 재밌어져요. 한국의 전통음악에 매료돼 지난 3년간 풍물과 사물놀이까지 배웠다는 린지. 국악을 통해 옛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더없이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나라에 온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그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깊게 이해해 보려고 막 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배우는 어떤 자세가 있거든요. 국악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한국어 표현을 익힐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아직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약간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을 배우면 되게 제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뒤. 부처님 앉아 계신 거 보이세요? 앉아 계신 부처님. 자주. 부석사를 찾았습니다. 이제 찾으셨어요? 네. 포와 포 사이 빈 공간이 부처님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공포불이다라고 해요. 너무 약간 이렇게 보면 한국의 건축이 되게 아름다운 점. 그러니까 여기 어떤 주변에 직접 눈으로 보며 새롭게 배워갑니다. 공부를 미리 많이 하고 오셨어요. 야단법석이란 말은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이런 장면을 보면 왜 이리 야단법석이야 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야단법석이란 원래 어원은 뭐냐 하면 야외에 단을 펼쳐놓고 법회를 하는 자리가 야단법석이에요. 야외에서 법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시끄러운 거죠.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처음에 물어보시면 야단법석 무엇인지 아마 대답하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줄임 말에서 이런 큰 의미로 대답하는 게 정말 한국어 오에서 미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길하는 것은 코너를 말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나요? 한국 문화를 접할수록 그 속에 담긴 한국어의 매력도 느끼게 되는데요. 사진 찍는 것처럼. 그렇죠. 문화재라든가 불교의 종교에 대한 전문 용어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많은 외국인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양문을 보니까 오늘의 여행이 이들에겐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다포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과 직접 느껴보는 것이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뭐 음악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뭐 음식도 그러는데 뭔가 직접 몸과 마음이 해봐야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이야기만이 알게 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서 새로운 사실만이 알게 되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어의 욕심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하라는 이렇게 그런 거 생겨요.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알게 되면 다시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인 이들은 앞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인과 함께 느끼고 호흡하는
세계인의 언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세상과 만나며 소통합니다. 우리의 한국어가 진정한 세계인의 언어로 거듭날 그날을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